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퇴근길 페이지 2에 가끔씩 들어있는 보충 수업 3교시입니다. 오늘은 박수현 수석연구원, KB증권의 박수현 수석연구원을 3프로 TV 시청자 여러분 또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께 처음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증시 분석 담당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중국 주식 전략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 증시도 최근에 많이 내렸죠. 성장주들 중심으로. 네, 성장주, 그러니까 기술주. 그래서 오늘도 이제 어제 미국 영향이 있어서 예. 그동안 좀 잘 달렸던 IT텍이나 헬스케어 그리고 중국도 그린 테마가 9월 들어 좀 좋았어요. 그린 테마면 어떤 겁니까? 태양광이나 풍력. 그래서 이쪽도 오늘은 좀 낙폭이 컸습니다. 전반적으로 주요 지수가 한 2에서 3% 정도 네,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도 최근 낙폭을 보면 뭐 미국 나스닥이나 우리나라 증시보다 작지 않죠. 네. 어찌 보면 더 크죠. 네, 과거 뭐 2015년 뭐 이때 대비해서는 그래도 변동성이 많이 줄었는데 예. 그래도 사실은 낙폭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유를 뭘로 분석합니까? 중국 시장에서는 왜 떨어진다고 봐요? 일단은 사실 제가 오늘도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글로벌 시장에 좀 비슷한 문제에 좀 봉착해 있는 것 같은데 중국도 8월부터 네. 이제 기술주 성장주, 그러니까 언택트 이 테마가 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가치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 배경이 뭔지 그래서 성장주가 그러니까 언택트를 포함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세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네. 이게 발목을 계속 잡혀 있을 건지 아니면은 잠깐 잡히고 말 건지 요거를 좀 짚어드리고 싶어서 중요한 이슈네요. 사실은 네. 중국이 좀 먼저 떨어졌어요. 시기적으로 보면 맞아요. 왜냐하면 코로나를 제일 먼저 매일 맞고 제일 먼저 벗어났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뭔가 선행해서 움직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쪽에서 발견된 원인이 우리나라 그 원인이고 미국의 그 원인이네요.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석한 것 좀 알려주세요. 네네.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준비한 차트 첫 번째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은. 중요한 건 앞에 이제 김한진 박사님도 말씀 주셨지만은 네. 중국이 가장 먼저 코로나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중국이 4월부터 확진자 수가 줄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유동성을 사실 중국도 굉장히 많이 풀었거든요. 계속 풀다가 이게 경기 개선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개선이 명확하게 보이는데 네. 돈을 계속 풀면 유동성이 어딘가로 들어가서는 이제 버블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점선이 중국 15금리라고 해서 예. 그러니까 뭐 영국의 라이버랑 비슷한 건데 은행간 금리예요. 그러니까 시중금리를 볼 때 많이 참고를 하는 건데 시중금리가 이제 시중금리가 점선인 거고요. 예. 그리고 짙은 파란색 선이 상업판이라고 해서 중국의 주요 이제 성장주가 들어가 있는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예. 중국에서는 이제 성장주를 신경제라고 많이 부르고요. 그래서 신경제 대표 지수, 예. 옅은 파란색 선의 상해종합 지수로 그러니까 대표적인 가치주가 많이 들어가 있는 중국에서는 구경제라고 부르는 예. 이거 세 개를 같이 그려드렸는데 여기가 크로스 나는 지점을 보시면은 추세적으로 시중금리가 빠지거나 네. 추세적으로 시중금리가 올라가거나 요 구간에 크로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신경제랑 구경제랑. 네.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신경제가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했던 추이가 예. 시중금리가 가파르게 빠지죠. 예. 금리가 빠지면서 같이 성장주가 올라갔는데 최근에 보시면 금리가 사실 5월부터 스멀스멀 이제 올라갑니다. 중국의 시중금리가. 네. 왜요? 왜 올라갔어요? 왜냐면 이제 경기가 개선되는 게 보이니까 조금씩 예, 정부의 스탠스나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게 포착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시중금리가 타이트해진 거죠. 그래서 금리가 이제 올라갔는데 네. 그래서 시장이 이제 통화정책이 바뀌나 보다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이거 뭔가 성장주로 갔던 이런 그 돈들이 예. 불안감을 좀 느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과거에 그러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동성이 버블을 만들 수 있다는 관점에서 경기가 개선이 되면 필연적으로 이 돈을 조금씩 회수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정부 입장에서 당연히 응당해야 되는 대응이고 경기 좋아지면 금리 올라간다. 네. 예. 그런데 과거랑 좀 다른 게 뭐냐면 과거에는 통화정책이 정상화되는 이 구간에 모든 통화정책 미세적인 조치까지 포함해서 다 긴축으로 한 방향으로 갔어요. 최근에는 좀 다른 게 뭐냐면 뒤에도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미세한 정책들은 아직까지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공개시장 조작 같은 거. 그러니까 인민은행이
상업은행들한테 단기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를 간단하게 이제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거는 사실상 계속 지금도 주 단위로 단기로 계속 돈을 주고 있어요. 유동성을. 그러니까 사실 어느 정도는 시장의 유동성이 그래도 좀 돌아가게끔 지원은 해주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금리를 올리는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는 네. 이두저도 진정사정 안 보고 긴축이었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네. 요즘에는 금리는 꽤 빠르게 반등했는데 금리만 오르고 나머지는 괜찮다? 네. 그래도 미세한 조정들은 인민은행이 그래도 좀 풀어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저것 다 종합적으로 나타난 결과가 금리는 혹시 아닙니까? 그것도 볼 수는 있는데 조금 이제 이분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사실 중소형 은행이나 중소기업들은 아직은 힘든 상황이에요. 뒤에 제가 좀 더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예. 그러니까 또 그들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가 이제 고용이랑 같이 맞닿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다 그 정책들을 한 방향으로 가져갈 수는 없는 거죠. 아니다. 네. 지금 처음 보여주신 이 그래프는 혹시 저 청취만 하시는 분들께는 안 보이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별건 아닙니다. 이 가치주, 이른바 요즘은 컨택트주라고 하는 것과 기술주, 언택트주들의 흐름을 보여줬는데 금리가 가파르게 내려갈 때는 기술주가 좋고 금리가 다시 올라갈 때는 옛날 전통주들이 좋은 우리가 늘 익히 알고 있었던 그 상황이 네, 중국에서도 맞습니다. 벌어졌다는 말씀 주신 거고 네. 요즘 중국 기술주가 한국, 미국보다 먼저 떨어진 이유는 역시 금리 반등의 영향이었는데 네. 이 금리 반등만 보면 다시 그럼 긴축으로 도나 싶지만 정부의 기조는 꼭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네. 지금 해주신 거예요. 네. 그리고 예. 꼭지를 맨 마지막에 그 꼬리를 보시면 꼬리가 살짝 또 내려가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찌글찌글하는 국면이 지금은 좀 와 있다. 금리도 살짝 내려가고 있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어서 예. 성장주에 자세히 보니 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첫 번째 이제 네. 발목을 잡았던 이슈. 예. 두 번째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중 갈등은 뭐 사실 피할 수 없는 이슈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내렸다는 거죠, 중국 주식도. 네, 그러니까 예. 그건 이건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주가라는 게 PER이 심리적인 요소를 반영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그러니까 영향.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종목 하나를 찍어서 쟤들 나쁘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네. 네, 또 본토랑 홍콩에 동시 상장되어 있고 SMIC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화웨이, 뭐 SMIC, 틱톡, 위챗 뭐 전방위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거 관련된 내용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중국만의 고유한 이유일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은 이거 관련된 내용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런 조치들을 했는데. 그럼 앞으로 중국은 어떻게 할 건가? 이거를 좀 보면서 주식을 이제 저희는 미래를 예측을 좀 해야 되니까 그런 걸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조금 비슷한 예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좀 예를 들어 생각해 본 게 얼마 전에 중국이 기억하시겠지만 홍수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전통 뭐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할 거다. 그래서 철도 수로 이런 거 또 재건을 할 거다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이유가 중국 정부가 과연 급한 불을 끌 건가 아니면은 조금 더 중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이제 정책을 펼칠 건가. 일단 급한 불은 뭐 이런 걸 재건하는 게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건 아닐 거다라고 봤어요. 일단은 이유가 첫 번째로는 중국이 2019년에는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고 이제 올해는 코로나가 있었고 그래서 재정 여력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무역 분쟁 때문에 중국이 감세를 시작했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감세를 더 강화했어요. 예. 플러스 아시겠지만 성장률이 빠지고 있고 레벨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재정 여력이 여유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제한적인데 뭘 할 건가. 그러면은 미래 먹거리. 내가 앞으로 먹고 살 문제가 더 중요해진다는 거죠. 뭐보다는요? 그 지금 당장의 문제보다는. 그러니까 재건하는 거는 최소한으로 하고 네. 지금 문제가 있는 복구하는 거는 앞으로 먹고 살 문제에 더 목숨을 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재원이 제한적이니까. 잠깐만요. 네. 근데 사람은 보통 돈이 한정적이면 네. 지금 당장 해야 할 거 먼저 하고 네. 남는 돈이 있으면 미래를 위해서 쓰는 거는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예. 정부 입장에서 보면 네. 조금 더 먼 그 계획을 봐야 될 필요성이 있죠. 복구 안 하면 못 살지는 않아요? 그럴 수 있는데 그거를 예. 굉장히 옛날 뭐 2009년 같이 막 어마어마한 돈을 거기에 투자해서 이거를 한다라는 가능성은 크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차트로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예. 이번 차트인데 이거는 사실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예. 중국의 GDP 성장률이 기여도인데 항목별로.
그래서 빨간색이 최종 소비, 그러니까 소비로 일어나는 기여고, 짙은 파란색이 이제 총 고정자본 형성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토목 건설, 이제 인프라 투자 이런 걸로 일어나는 기여도고요. 예. 옅은 파란색이 이제 순수출인데, 최근에 한 20년간 중국의 GDP에 이른바 포트폴리오를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보시면 빨간색이 점점 비중이 커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소비 내수의 비중이. 네. 예. 그러니까 사실상 뭐랄까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중국이 지금 미국과 싸우고 있는 분야, 뭐 5G, 반도체, 전기차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예. 이런 새로운 첨단 기술들.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소비시장 저변을 확대하는 어떤 이슈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기기가 교체 수요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제 뭔가 소비시장의 패러다임이 시프트되면서 소비시장 저변이 확대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요 제가 보여드린 지표를 뭐 누구보다도 더 명확하게 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예. 사실상 이걸로 성장을 일으켜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거는 장기 추세로 가는 거죠. 예. 네,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그럼 돈을 투입하거나 산업을 일으킬 때 소비재 내수 위주의 네. 부양을 시도할 거다 중국이라면 맞습니다. 그게 중국 정부의 재정 투입의 효율도 높은 분야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2009년도에 금융위기 끝나고 4조 위안 패키지 하면서 그때 어마어마한 부채가 이제 구형 인프라, 이제 국영재 네, 속에 네. 쌓였죠. 예. 그러니까 여기를 더 이상 부양시키기는 쉽지가 거기는 않죠. 거기는 돈 넣어봐야 효과 없다. 그렇죠. 알겠어요. 효과가 이제 효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 넣어야죠.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문제고 저는 여기에 중국 정부가 좀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게 주식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나 의미는 뭡니까? 그래서 사실은 미중 무역 분쟁도 단기로 힘들고 중간중간 이렇게 뭐 출렁출렁 하겠지만 네. 중국 정부의 방향성이 이 차트에서 명확히 보여주듯이 바뀌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이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예. 노이즈가 있더라도 아, 이쪽 산업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겠다. 궁극적으로 방향성은. 저희가 이제 연말이 뭐 멀지 않았으니까 시간이 네. 올해 정말 빨리 갔는데 내년으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이쪽은 절대 비우면 안 된다는 거죠. 중국에서의 소비재, 내수라고 하는 게 결국은 IT, 첨단 기술주의 사업 영역과 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다 같이 포함되는 거라 보실 수 있죠. 보통 우리가 소비재라고 하면 뭐 음료수, 라면, 화장품 이렇게 생각하니까 네. 이게 뭐 화웨이나 틱톡이랑 무슨 관계지? 생각도 얼핏 하게 될 것 같아서 네. 아, 그게 연결이단 말이죠. 결국은 소비시장의 생태계라는 알겠어요. 거죠. 네. 그래서 테크주들이 잠시 통화 정책의 정상화, 금리 인상 때문에 절긴 했는데 네. 전체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다른 것을 밀 방법이 없으니 다시 맞습니다. 이쪽으로 갈 거다라는 네. 말씀이네요. 예.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국에 최근에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8월 24일 기준으로 중국에 제가 아까 보여드린 창업판이라고 하는 성장주가 예. 많이 들어가 있는 이 지수가 원래는 중국 모든 시장의 상한가 제한폭이 10%였는데 요거를 네. 20%로 상향해줬어요. 그 말은 주식시장 좀 부추기는 쪽일 텐데요. 그렇죠. 변동성도 예. 좀 커질 수가 있는 이슈도 될 수 있고 근데 이게 좀 중국 입장에서는 큰 마음을 먹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중국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정말 높아요. 예. 아직도 한 80%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상한폭 제한을 늘렸다? 조금 불안할 수는 있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제가 준비한 차트 3번을 보시면은 예. 창업판에 상장된 종목 중에 3개인데 물론 시총 기종이 이렇게 크진 않아요. 네. 근데 보시면은 이 상한가 제한폭 확대하고 나서 이제 이게 주로 IT나 뭐 바이오 이런 기업인데 소재랑 이 천산생문이라고 하는 바이오 기업은 거의 열흘 남짓한 기간에 100% 이상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 주가 조작 이슈가 좀 있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판명이 났고 그래서 요게 9월 8일 저녁에 거래정지 공시가 났고요. 네. 그래서 9월 9일 날 중국 관영지 중 하나에서 사설을 공개를 했어요. 우리가 시장의 역할은 존중하는데 방임하고 우리가 관여를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그리고 그날 시장이 좀 많이 밀렸어요. 얘들 봐라. 이런 애들 큰일이다. 이런 얘기였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고에 있던 네, 시그널을 준 거죠. 그리고 시장이 좀 빠져서 사실 제가 그날 좀 고객분들한테 연락을 많이 받은 게 이게 2015년에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거냐. 2015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때 사실 유동성 버블이 있으면서 이제 CSRC 중국 금융감독원에서 감독관리위원회에서 제재를 하면서 시장이 막 매일매일 10%씩 네. 막 그리고 1,500개 종목이 막 거래 정지되고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때 악몽 때문에 이제 뭔가 규제 기관에서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 불안해 하시는 거죠. 중국 정부가 뭔가 주식 시장에 손대면 네. 스킬이 예민하지 예리하지 못해서 네. 망쳐놓더라 하는 기억. 네.
그래서 좀 불안해하셨는데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은 뭐냐면 사실은 저는 이건 좋은 궁극적으로는 좋은 변화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때는 계속 올라가는 걸 두고 보다가 단칼에 이거 못 자르듯이 자르면서 문제가 됐던 건데 네. 사실 요 전에도 비슷한 이슈가 있었는데 중국 정부가 위아래 미세 조정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최근에는. 그러니까 정책의 미세 조정이 조금 세련돼졌다고 해야 될까나? 그러니까 조금 되게 노련미가 늘어났어요. 네, 배웠겠죠. 네, 15년의 그 경험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좋은 변화다. 정부가 정책 컨트롤하는 이 능력치가 굉장히 높아졌다. 초기에 바로 워닝도 주고. 네. 아,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중국 개인 투자자의 투기성을 좀 완화시키고. 네.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을 낮추는 거는 저희 이제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좋은 변화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나쁜 건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좋은 이슈였다. 네, 이렇게 왜 오늘 우리가 이 중국 시장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도 박수현 수석연구원께서 말씀 주셨지만 중국이 먼저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면 아마도 반등도 있다면 먼저 할 가능성이 꽤 있겠죠. 네. 그러니 중국이 떨어질 때 왜 떨어졌는지 그게 중국 고유의 이유이든 혹은 뭐 대외 변수와의 결합이든 그걸 보고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게 조금만 긴 시각으로 보면 미국과 한국과 세계 증시를 예측할 수 있는 변수 중에 꽤 유용한 것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에요. 네, 제 맞습니다. 생각이 맞죠? 네, 맞습니다. 그거 봐요. 가끔 2%가 맞는 말도 한다니까요, 여러분. 네. 예. 어디까지 그동안 그래서 성장 중국 성장주가 내렸던 이유를 몇 가지 정리를 해주셨는데 통화정책이 정상화되면서 금리 반등,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12, 네. 그리고 중국 정부도 주식시장을 키우려고는 하지만 너무 과열되는 건 싫어하니까 몇 번 워닝을 준 것이 주식시장을 네. 긴장하게 만들었다. 네, 맞습니다. 또 있어요? 요거 이렇게 세 가지가 좀 큰 이슈였다고 보여지고요. 예. 근데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얼핏 보면 부정적인데 자세히 보니까 긍정적인 요소들이 좀 있었더라. 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좀 이제 두 번째로 넘어와서 챕터로 네.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저희가 이제 10월이 가까웠으니까 10월에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어요. 네. 중국의 정치회의 중에 오중전회라고 있는데 이제 5년에 한 번 개최하는 회의고 여기서는 조금 더 장기적인 그림 예. 이제 그래서 5개년 계획, 14차 5개년 계획에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이 5개년 동안 중국이 어떤 정책을 주로 펼칠 건지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회의예요. 이거 매년 이달쯤에 있습니까? 맞습니다. 10월에 하는데 10월 초는 아시다시피 국경절 연휴고 예. 그래서 보통은 확률적으로 말에 많이 했어요.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발표가 안 됐는데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이제 언론 보도들을 좀 보면은 뭐 이제 글로벌 시장에 이슈가 많기는 한데 어제 시진핑 주석이 그 유엔 22일 날 유엔 그 총회에서도 발언을 했지만 네. 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책을 강조할 가능성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화석연료 에너지 비중을 줄이고 전체 에너지 비중에서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 이런 거를 늘리는 계획들을 좀 발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고 이거는 뭐 단기 트렌드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트렌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국의 에너지 정책이 그런 식으로 전환된 거는 혹시 언제쯤부터예요? 사실상 이게 중국이 전통 제조업 비중이 높다 예. 이렇게 알고 계셔서 좀 오해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그래서 중국은 화석연료 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관심이 별로 없을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차트 4번을 준비해봤어요. 이게 전체 중국 재생에너지 생산량인데요. 또 제가 이런 질문 드릴 줄 알고 어떻게 차트를 준비해 오셨어요? 네, 예. 중국은 이제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은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 보면은 사실 가장 최근에 14년부터 19년을 보면 네. 연평균으로 거의 13% 정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꾸준히 리니어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여기에는 이제 재생에너지가 이제 태양광, 풍력, 수력 뭐 이런 게 포함이 되는데 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같은 기간에 49%가 연평균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가파르게 늘어난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이걸 바벨 전략이라고 보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양 끝단에 화석 그 연료를 가장 많이 쓰는 쪽 네. 그리고 클린 에너지를 또 많이 이제 개발하는 쪽 이 양끝단에서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를 못 버리는 이유는 고용 때문에 네. 버리지는 못하는데 결국은 사실 전기차를 중국이 개발하는 것도 여기랑 같은 그림을 가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래서 뭐 우리가 많이 봤던 기사로는 아닌 것 같지만은 사실상 실제 데이터를 보면 중국이 이쪽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시장에 던지는 힌트는 어떤 걸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뒤에 좀 소비 쪽도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예. 내년까지 긴 조금 포트폴리오를 봐서는 그린 테마도 좀 보시는 게 좋겠다. 중국 증시에서? 네. 그러니까 기존에 뭐 IT텍 이쪽은 저도 여전히 좋게 보지만 예. 거기만 이제 몰두해서 볼 거는 아니고 조금 포트를 다변화해서 그 안에 좀 그린 테마, 그래서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쪽도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눈여겨볼 예.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중국의 태양광과 풍력은 그들의 나름대로의 그 안에 밸류체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아갑니까? 즉 거기 좋아지면 네. 우리가 갖다 수출한다든가 그런 여지는 좀 없어요. 그동안 뭐 다양한 산업들이 대개는 중국이 뜨거워지면서 우리가 옆에서 돈 더 잘 벌었잖아요. 네. 그린 쪽 테마는 좀 다릅니까? 아쉽게도 제가 알기로는 예. 중국의 이쪽 밸류체인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국에 요즘 점점 많은 사람들이 네. 다 그렇게 되죠. 자기들끼리 하죠 이제. 네. 그래서 중국이 뭘 해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보는 이런 구조가 연결고리가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어떡하지? 그게 더 큰일인데. 네, 그래서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너무 슬프지만 네. 대신에 우리가 이제 자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들이 산다는 데 주식을 투자하면 되니까. 네. 그럼 이런 거는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별 종목들은 있을 테고 네, 보통 맞습니다. 뭐 고객들께는 어떤 거 보통 추천해 주십니까? ETF 같은 게 적당해요, 아니면? ETF로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접근을 좀 그래도 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상 딱 그린 테마로만 해서 나와 있는 게 명확하게 있지는 않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차근차근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이것도 중국 정부의 방침이고 이건 꽤 오래 갈 수밖에 없는 네, 맞습니다. 거라서 기술주의 반등 내지는 증시의 반등은 뭐 그냥 잠깐 덜컹한 거 정도의 원인이 곧 될 거라고 보시는군요. 그냥 네, 맞습니다. 시간의 문제다. 네. 그 시간은 시장이 그냥 인지하고 다시 의처하고 일어나면 되는 것. 네. 그래서 정부도 사실 시장을 좀 이렇게 과열될 때는 쿨다운 네. 시키지만은 이게 전반적으로 시장을 완전 이제 뭔가 내리꽂는 이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시중 네. 금리는 좀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도 좀 있어야 되고 네. 제일 마음에 걸리는 건 그래도 미국은 대선 전 내내 중국을 때리지 않을까. 맞습니다. 물론 이제 선거철이면 그 주먹의 강도가 뭐라고 해도 약해지겠으나 네네. 그러나 그런 게 센티멘트에 영향을 주면 네. 중국 증시의 반등도 미국 대선 끝날 무렵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네, 그래서 좀 저는 투자 전략을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랑 중장기를 좀 나눠서 봐야겠다. 예. 요 단기는 이제 이 프로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대선 전으로 예.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쪽으로 좀 치우쳐서 보기보다는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이건 이제 미국 대선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적절히 좀 컨택트랑 언택트를 좀 섞어서 볼 필요가 있고 좀 실적에 특히 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국은 제가 중국은 지금 외출 제약이 전혀 없어요. 네. 우리나라처럼. 예. 중국 국내에서 여행을 다니는 건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국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들어있는 단톡방 위챗에 제가 들어가 있는데 네. 중국은 면적이 워낙 넓으니까 사실 중국 애널리스트 웬만한 분들은 6개월 정도는 타 지방에서 기업 탐방을 하세요. 기업이 여기저기 있으니까. 회사 안 들어와요? 네. 절반 정도는 다른 지역에 와우. 있어요. 중국 증권사 애널리스트 많... 괜찮다. 그래서 워낙 지역 넓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게 한동안 한 6월까지만 해도 그들이 뭐 IR 미팅 같은 걸 같이 다니더라고요. 네. 같은 섹터면. 그런데 그게 이제 뭐 활발하지 않다가 한 6월쯤 되니까 이제 활발하게 네, 뭐 어디 몇시 비행기 타고 가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전혀 제약이 없어서 오프라인 소비를 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네. 좀 이제 뭐랄까 등한시했던 좀 이제 소외시켰던 애들. 그래서 외식이나 레저, 면세점, 뭐 공항 이런 것도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예. 이런 애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 항공이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초에 또 중국 국경절 연휴가 있으니까 예. 네, 뭐 국내 여행 관련된 수혜받는 쪽들은 충분히 실적이 좀 올라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오프라인 소비가 올라오는 게 탑다운, 바텀업 둘 다 확인이 네. 되고 있어요. 그냥 다 전부 다. 네, 그래서 차트 5번을 보시면은 그래, 그, 요즘 중국 구경 좀 한번 가봅시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탑다운으로 예. 보는 지표인데 사실 그 나왔던 PMI가 최근에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근데 제가 좀 주목해서 봤던 거는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 PMI였는데 예. 서비스업 PMI가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요거 따라서 올라간 게 뭐였냐면 고용 전망이에요. 기업 고용 전망. 이게 같이 따라 올라갔거든요. 이거는
채용 담당자들의 느낌을 반영한 지표입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예. 어떻게 할 건지 BCI라는 기관에서 발표를 하는 거고요. 그것도 중국에. 코로나 전을 회복했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서비스업 올라가는 게 왜 고용이랑 연관이 있을까로 보시면은 제조업도 물론 비중이 있지만은 이건 또 다음 차트 한 6페이지 6번 차트를 보시면은 뭐 이건 글로벌리 비슷한 현상이긴 한데 중국도 1, 2차 산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3차 산업 서비스업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쭉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1, 2차를 추월해서 많이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용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여기에 또 민간기업 비중이 큰데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고용 좋아진다 이꼴 소비 시장이 좋아진다 이렇게 예. 또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게 좀 의미 있는 지표여서 이제 탑다운으로 오프라인 소비 시장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좋아진다는 게 확인이 됐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바텀업에서 이제 기업 단에서 네. 소비 시장이 좋아지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는 게 7번 차트인데 우리가 사실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기는 하세요. 메이투안 디엔핑이라고 해서 한 배달의 한족. 배달의 민족, 아니 배달 한족 맞죠? 네, 홍콩에 상장되어 있고 네. 여기가 배달 플랫폼 플러스 여행 플랫폼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예, 여행도 해요? 네, 그래서 여행 예약, 항공 예약, 호텔 예약 그런 걸 해줘요? 네, 그런 것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원래는 여기가 주력이었고, 네, 요거 나머지를 이제 인수를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여행 플랫폼을 보시면은 사실 그 원래 기존에는 여행 쪽이 당연히 안 좋았죠. 예. 이제 언택트 관련되어 있는 배달이 좋았고 물론 2분기도 이쪽 여전히 좋았어요. 그런데 예. 제가 주목하는 건 이 차트를 보시면은 오프라인 관련되어 있는 식당 예약이나 호텔 예약 그다음에 여행 관련된 예약하는 이게 QOQ로 거의 50% 정도 올랐어요. 매출 성장률이. 예, 워낙 바닥 찍었으니까 빠르게 올라오겠으나. 네, 빠르게 올라왔고 물론 YOY로는 아직 마이너스긴 한데 QOQ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고 그래서 이게 다음 분기에는 더 빠르게 올라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거의 들어요. 거의 금방 회복할 거고 네. 호텔 여행도 회복 빨리 되는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쪽 이제 내수 관련된 기업들을 좀 같이 좀 담아가면 미국 관련된 그런 공격에서 조금 안전할 수 있겠다. 네. 걱정은 지금 뭘까요, 그럼? 중국의 이런 상황에서? 네. 걱정이 되는 거는 사실 제가 선별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은행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국영재 전체를 보면. 부채, NPL 등등 이런 거?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전체 은행을, 국영재에서 사실 이제 은행 비중이 꽤 크고, 금융 안에서도 은행이 꽤 크고, 근데 이제 은행들의 실적을 보면 앞에 제가 보여드린 것과는 좀 판이하게 달라요. 8번 차트를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준비해 오셨군요. 네, 좀 지표를 많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예. 중국 4대 은행 기준으로 그렸는데 순이익 증가율이 밑으로 내리꽂고 있어요. 그러니까 2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은행은 왜 돈을 못 벌어요? 돈 떼여서? 맞아요. 그러니까 예. 정책적인 배경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랬지만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은행 이익을 희생시켜서 고용을 지켜주고 있다 보시면 돼요. 돈 못 버는 사람 그냥 빌려줘라. 빌려줘라기보다는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 기업이 A라는 기업이 2019년 수준의 고용을 유지한다라는 서약서를 제출하면 네. 이자를 무상으로 연계해주라고 했어요 중국 정부가. 이자 납입을 연계해줘라. 네. 네. 그건 뭐 한미다 하는 정책이긴 하죠. 네. 그러니까 은행들 사실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분기에 4대 은행 기준으로 평균 마이너스 25% 정도 쭉 꼬꾸라졌고요. 예. 근데 이게 연말까지 계속 좀 힘들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걸 유예해 준 걸 못 받은 걸로 간주해 버리는 모양이죠? 그게 손실로 반영되는 거니까. 네, 실적에 그렇게 반영이 되고. 이건 다시 반등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래서 경기가 개선이 되니까. 네, 예. 네 이제 여기가 더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랑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매력도가 떨어지죠. 이런 게 좀 걱정되는 인더스트리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요거 연결 걱정이 되는 게 중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NPL 레이쇼 말씀 네. 주셨던 예. 그러니까 부실 채권 비율. 그러니까 전체 은행 여신에서 우리로 치면 연체율 비슷한. 네, 3개월 네. 이상 연체된 요 비중이 다음 차트 이제 9번 차트 정리를 해 왔는데 보시면은 이 점선으로 그려져 있는 은행이 예.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저축은행급이에요. 농촌상업은행이라고 해서. 저기만 안 좋네요. 네. 그러니까 대형은행들 상대적으로 밑에는 좀 규모가 있는 애들인데 거긴 괜찮고 이런 애들이 거의 2010년 이후 최고치 4.2%까지 올라갔어요.
저기 그럼 소상공인들이나 농촌 지역에서 대출 많이 해주는 은행입니까? 농촌에 대출이 많이 나가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이런 쪽은 사실 좀 힘들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아까 이제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통화 정책이 모두 다 이렇게 긴축으로 중립으로 가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다. 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중국 당국도 고민이군요. 뜨거운 데는 뜨거우니까 긴축해야죠. 네. 어려운 데는 또 어려우니까 풀어줘야 되는데 네. 한 손으로 두 가지 할 수 없으니까. 네. 우리나라도 비슷한 고민인데. 네. 그래서 좀 뭐 여담이긴 한데 사실 중국은 대형은행은 대형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주고 중소은행은 중소기업한테 대출을 해주고 좀 이런 구조예요. 네. 그래서 사실 뭐 개인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상장을 앞둔 엔트파이낸셜 같은 회사가 소상공인이나 네, 그 사회초년생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이제 thin filer라고 하거든요. 재무정도 정보가 너무 얇아가지고 파일이 thin한 네, 얇아서 그러니까 신용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엔트파이낸셜이 밑에 알리페이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월급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가처분 소득 월 얼마를 쓰는지 이런 걸 알 수 있으니까 이제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런 배경이었군요. 네. 그래서 이런 네, 배경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주식 투자한 분들께는 반등 시점이 대략 한 그럼 슬슬 옵니다. 네. 라고 알려드리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네. 아유, 우리도 또 반등해야 될 텐데 말입니다. 이게 또 근데 반등하고 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또 잊혀지긴 하는데 어떻게 될지야 모를 일이고요. 오늘 저희는 그래서 이런저런 힌트를 드릴 만한 그런 정보가 있는 걸 그냥 다 또 부지런히 찾아서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예. 자, 네. 네. 예. 마지막으로 중장기 얘기 조금만 한 번만 할까요? 네, 네. 드릴까요? 예, 기왕 뭐 늦긴 했는데 네. 한 1분쯤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차트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예.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차트라 네. 10번 차트인데 보시면은 사실 중국이 이런 성장주 애들이 올라간 걸 가지고 많이 질문 주시는 게 네. 그냥 좀 허황된 꿈이랑 미래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주세요. 워낙 PER 보면 네. 100도 뭐 우습고 그러니까 그렇죠. 뭐 예. 70배 기본 이러니까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여기 10번 차트를 보시면은 위에 있는 차트가 상해종합지수랑 상호판의 순이익 증가율이고요. 예. 밑에가 이제 이 두 지수의 상대 강도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밑에가 100을 위로 올라가면 예. 창업판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좋았던 거고 밑으로 내려가면 안 좋았던 건데 보시면 정확하게 이익 레벨이 이익 증가율 레벨이 이제 기술주가 높았을 때는 얘네가 상대 주가가 좋았고요. 네. 이익 레벨이 낮았을 때는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방향성이 일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랑 펀더멘탈을 안 보고 성장주들이 갔던 건 아니다. 성장주들이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실적 따라 네. 가파르게 오르더라.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당연한 얘기인데 중국이라서 좀 불신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그건 아니다. 이제 펀더멘탈이 뒷받쳐 실적 빠르게 올라가고 받쳐준다. 네, 뒷받침이 되고 있는 거다. 너무 미래를 빨리 반영해서 퍼가 높긴 하지만. 네, 맞습니다. 실제 눈으로 보이는 것도 뒷받침이 되고 있는 거다. 네. 되게 실체가 없는 건 아니다. 네, 그거를 좀 말미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퍼가 50인 기업은 네. 지금은 50이지만 실적이 빨리 좋아지면 네. 뭐 내년만 돼도 그 퍼 10이다. 이익 5배만 올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50인 거예요? 아니면 이 퍼 50이 10으로 내려오려면 4년 5년은 걸리는데 네. 원래 중국 주식은 좀 멀리 바라보고 사는 거야. 다들 그래. 그 컨셉입니까? 좀 두 개가 결합돼 있다고 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앞으로 지금 창업판이 상해종합대비해서 이익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 건가가 중요한데 저는 여전히 레벨은 네, 성장주가 좀 더 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궁금했던 중국 이야기 한동안 사실 우리가 잘 못 들어서 그냥 마음속에만 이렇게 그냥 갖고 있었는데 오늘 재미있게 잘 들었네요. KB증권의 박수현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